네, 폭염이 독신 남자한테 끼치는 영향 네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 IT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교영이가 한번 했고 제가 두번 했고 아, 네 번째. 네, 그렇군요. 그런데 폭염일수록 제가 무게를 잘 맞춰요. 아, 네네네. 이상하게 뭔가 기력이 한번 쓱 빠져나간 다음에 예. 접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거보다 무겁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예, 던져도 그렇죠. 맞히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요새는 무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제정신으로 처리한다라기보다 혼이 반쯤 빠져있는 상태로 일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일을 처리한 적이 없어요, 한달 동안. 아, 그냥 어떻게든 그냥, 네. 어떻게 하루하루 모면해 사라진 나가는 거지. 거지. 네, 예, 맞아요. 모면해 모면에 나가는 나가지. 거지. 뭘 정상적인 저걸로 해서 아, 오늘은 뭐 은행에 갔다가 뭐 세금 계산하고 뭐 이런 걸뭘 예, 그쵸. 아, 누가 해야겠지 뭐. 아, 그거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버티는, 예, 먹는 것도 아주 일 중에 일입니다. 네, 아주 뭐 맞아요. 이걸 먹으면 더울 것 같고 이거 먹으면 배 아플 것 같고 예. 뭘 먹는 동안에 땀나고, 땀나고 막, 땀을 먹는 거죠 예. 뭐. 네, 뭐, 독신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한테, 뭐, 전반적으로 다 미치는 예, 공통적인 영향이 뭐 아닐까? 뭐, 그런 독신 생각이 들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뭐 남녀노소 다 그냥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가 뭐, 이게 재해로 어쨌든 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더워진 또 어떤 몇년 후에 여름이 되면은 8월 한달 동안에는 뭔가 약간 국가 뭐 재난 시스템이 뭐 발동을 해가지고 뭐 약간 업무 시간 자체가 예, 준다든가 뭐뭐 그래 중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9월로 미룬다든가 뭐뭐 이런 밤에 한대든지 예뭐뭐 이런 이렇게 일이 좀 해야지. 생기지 않을까. 예. 사실 썸머타임 그 제도가 뭐 1시간씩 이제 시간을 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일출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태양을 좀 땡기는 쓰라고 걸 해. 그래서 조정을 한 건데, 지금은 이 썸머타임이라는 게 태양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태양을 피하라고 만들어줘야 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7월, 8월 뭐한요 정도까지는 애초에 9 to 6가 아니고 아니라 뭐뭐한 3, 4시간 예. 미뤄가지고 한 12시쯤 뭐 출근해가지고 예, 좀, 8시쯤 예, 끝나게. 그렇게 끝나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아, 근데 또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려니 또또 가장 더운 시간에 또 열받았을 때 그러니까 출근을 하는 거네요.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음. 예, 그렇습니다. 8월 한 달을 그냥 뭔가 일을 안 하고 쉴수 있는 뭐 그런 좀 제도적인 예, 뭐좀 그런 게 동기가 좀 있어요. 돼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네, 끝나갑니다, 여러분. 좀만 더 힘내는 걸로. 자,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58 레스폴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레스폴 스탠다드 히스토릭인데요. 이 아, 히스토릭이 히스토릭이죠? 네, 네. 2018에 스펙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면서 좀 그런 기존의 모델들보다 확실히 원래 모델들에 더 가까운 느낌으로 진짜 원래 그랬던 모델의 정통성을 더 많이 예, 따라간 거죠. 복각을 좀더 진하게 했다. 네, 복각을 좀더 제대로 했다. 예. 히스토릭 파츠들을 제대로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2018년 히스토릭 모델에서 전체적으로 바뀐 건 일단 컬러가 스탠다드 컬러, 코어 컬러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좀 예스러운 그런 느낌을 내주는 그런 색감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그넥 프로파일이 이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일단 저기 오구 할때 저희가 다시 말씀을 예. 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조금 컴팩트해졌습니다. 이 라인 자체가. 네, 그 다음에 트러스로드 커버, 트루 히스토릭 트러스로드 커버로 바뀌었고요. 요렇게 하얗게 띠가 있죠? 바인딩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죠, 이걸 그럼. 이제 저기 스텝드 커버라고 예, 하죠. 이렇게 스텝 계단형으로 프로파일.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바인딩이 있는 네, 커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트루 히스토릭 파츠와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더 예스러운, 원래 모델이 그러했던, 그러니까 일부러 예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한게 아니라 아니고 옛날 실제 예. 모델들과 더 가깝게 복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드와이어가 199 모델, 199 레스폴 이전의 모델들의 실제로 장착됐었던 이거 미디엄 프렛, 스몰 프렛이거든. 스몰 예. 프렛. 아주 굉장히 가늘죠. 작습니다. 네. 가늘어요. 예. 가늘고 정말 딱 보면은 낮고, 예. 그래서 막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잡으면 리프렛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가 다 빠진 거 아니야? 예.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1mm 정도도 안 올라와 있어요. 네, 굉장히 작은 프렛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드 케이스가 이제 브라운 쉘의 안쪽에 핑크 안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게 추가가 되고요.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여기 이렇게 잠 보시면은 계속 브라운 쉘딱 보이시죠?
안쪽에. 자, 핑크핑크하죠. 이거 이렇게 여기 이제 끄트머리랑 저 핀이랑 요거. 네, 저쪽에 헤드 잡아주는 부분. 여기 이제 줄에 의해서 여기 손상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다 이게 고무를 대가지고. 네. 푹신푹신한 스펀지 대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네, 여기 뭐 보증서랑 다 들어 있고 요거 들어있네요. 저거 셀렉트 커버 들어있어요. 여기는 세로 장착돼 있는데 요거. 네. 이렇게 바꾸시면 까맣게. 네. 이렇게 핑크핑크한 이 손잡이. 네. 보나마사가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예쁘네요. 네.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죠. 무거워요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무겁습니다. 자, 케이스 든 김에 한번 재볼게요. 재볼게요 케이스. 케이스 재보겠습니다. 기타는 아직 안 재봤습니다. 케이스 5.33이요. 5.33. 예. 어, 두 개 같이 들면은 기본 10kg네요. 10kg네요. 네, 예. 자, 이 그, 어우야. 이것도 오랜만에 써놓죠. 우리 저 케이스 5.33 특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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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쉘 케이스 5.33kg. 쓰다, 네. 쓰다 보니까 쓸 게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의 차이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글로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네. 동물성 악유인데 네. 원래는 그 화학 이제 접착제를 무슨 어디 거 쏜다고 맨날 네. 나와있죠 했었는데 그 이 하이드글로라는 게 사실 말이 좋아서 동물성 악유가 뭔가 좋아 보이지만 이게 진짜 작업 환경도 온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목재 표면 온도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야 그리고 이걸 도포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로 장인이 쓸 게 아니면 화학 그 접착제가 훨씬 낫답니다. 아, 그렇죠. 실제로 도포할 수 있는 시간도 길고 접착력도 좋고 한데 이 하이드글로 같은 경우에 동물성 악유 같은 경우에는 도포 방법도 어렵고 사용하기가 어렵지만 확실히 그 조건들이 완비된 상태에서 제대로 작업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아, 하네요. 인건비가 엄청 들겠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히스토릭에 걸맞은 어떤 그런 제작 공법을 좀 채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봐서 그런지 아주 바인딩이 기가 막히게 붙은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이게 그 이게 녹였을 때 완전 액체 상태가 된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약간 이제 몽글몽글한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 이미 조진 거랍니다. 물을 발라야 되는구나. 물. 네, 물인 상태에서 바르고 그렇게 된 거는 나중에 다시 녹여 갖고 여러 가지에서 쓸 때는 이거는 이제 좀 유지 보수용 하이드글로로 쓰고 아... 실제로 가장 중요한 뭐 넥이랑 바디를 접합하거나 막 이럴 때는 딱 그때 처음으로 딱 녹인 하이드글로를 사용해 갖고 접합을 한다고 해요. 야... 그래서 그 공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실제로 그 하이드글루가 그렇게 액체 상태로 녹여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붙여놓고 나서 남은 약간 옆에 묻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 헝겊이랑 이런 걸로 싹 닦아내면은 아, 접착제 자국이 아예 안 남는다고 아, 합니다. 하이드가 되네요, 그냥. 네, 아, 네, 네, 하이드글루를 써서 네. 하이드를 시켜버리는. 네, 하이드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글루가 이번에 좀 약간 특징적인 그런 스펙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정가 694만원, 20% 할인가 555만원, 메이드 인 USA 99cm 전장에 47mm 두께 79mm 12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에 라이트웨이트 솔리드 마호가니 하이드 글루 핏, 네, 그리고 솔리드 마호가니 롱 테넌 하이드 글루 핏 넥 보실 수가 있고요. 미디엄 청키 C쉐입 넥입니다. 그리고 솔리드 로즈우드 역시 하이드 글루 핏 지판. 네. 싱글 밴드 클러슨 디럭스 머신 헤드 이쁘죠? 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가 나일론 너트 42.85mm 너비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몰랑몰랑해요 약간. 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에 프렛 22프렛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 특이한 스몰 사이즈 프렛이 올라가 있습니다. 629mm고요 커스텀 버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컨트롤은 2볼륨 2톤 수리에이 픽업 셀렉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 니틀로 셀룰로스 락커. 네, 입고된 제품은 글로스 피니쉬. 네, 그래서 밑에서 아주 기스 하나라도 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네, 저도 정말. 이걸 계속 닦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모델입니다. 네, 과연 그러면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무게는 687이 산차분이. 하지만 68에서 퍼펙이 나올 것 같으니 불안한 예감. 설마 그렇겠어요? 오! 엄청 무겁구나. 83. 생각보다 무겁네요. 네, 일단 1승을 네, 네, 했네요. 네. 다행히. 네. 요새 선생님한테 1승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저건 어떻게 운 좋게 맞췄는데 우리 삼상군은 그 가벼운 걸 들다가 이걸 들으니까 또 저는 0점이 흐려진 것 같아요. 네, 이건 상당히 무겁습니다.
밖에 나가서 좀 뛰고 올까? 좀 정신 나가게. 더? 네. 이게 바디묵지의 라이트웨이트 솔리드 마호가니이라고 했잖아요. 네. 3.83 정도면 라이트웨이트 맞습니다. 여기서는. 얘네 기준으로는. 네. 애초에 기준 자체가 틀려먹어 버렸죠. 요새 그런 건 안 쓰네요. 무슨 뭐 무슨 릴리프를 했대는 뭐 이런 예. 얘기는 안 쓰네요. 그 헛소리. 네. 뭐 라이트웨이트 자체가 헛소리이기 때문에 네. 뒤에다 뭔 소리를 해도 다 헛소리죠. 네. 야, 이 바다 소리가 나죠? 네, 이게 확실히 339 체험판 바다 소리라 또 다르네요. 아우, 이 월 팬들에서 이거. 이런 거는 저기 팬더 기타에다 이 패터를 들통으로 갖다 발라도 이런 소리 안 나죠. 네. 어허. 야, 이거. 어우, 야. 코러스를 좀 넣을 걸? 우와. 아직도 안 끝났어 소리가. 아 야. 좋네요 이거. 마샬로 바꿨는데 누나. 야. 진짜 좋네요. 좋다. 네, 그 커스텀샵 소리가 납니다. 네, 크런치박스 팬더고요. 맞습니다. 아 좋다. 자 그러면 락 반주에 묻혀서 한번 사운드 내볼게요.
정말 소리 참 시원하고 좋네요. 저 궁금한 게 이 그 프렛이 작은 게 연주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작은 게 뭐랄까? 삑사리 나면 안 된다. 아니 이게 왜냐면 그 전보 슈퍼 전보 막 전보 프렛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이 프렛이 이렇게 엄청나게 튀어나와요. 약간 속주에 좀 최적화돼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속주하려면 좀 넘어가죠. 막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네. 장점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그 옛날의 그 손맛 그대로 드라는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냥 그 후렛 같은 거에 그 59년도에 그렇게 의미를 안 둔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통키타 그렇죠? 느낌? 이게 그냥. 보면은 진짜 어우 야 이게 그냥 없죠. 뭐 없네요. 그냥 그러니까, 맨판에서 치는 맨판에서 치는 느낌이잖아요. 네. 훅훅 넘어가는 느낌. 네. 네. 뭐, 연주를 해보시죠 뭐. 그런 추가 진짜 그냥 이렇게, 맨땅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띠리릭 하면 띠리릭 네.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아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느낌이. 네. 뭔가 진짜 딱 치고 있으면 어 리프레트 해야 되나 네, 이런 느낌 들어요. 20년 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저기 아이바네즈 같은 큰 프렛 샀다가 한 20년 열심히 치면 이 정도로 낮아지는데 연주감이 많이 다릅니다. 네. 되게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네. 슬라이드가 되게 없어요. 프렛 소리가 거의 안 네. 나죠. 이거 여러분들 꼭 쳐보셔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잉베인 맘스틴 모델이 네. 작두 타는 느낌이잖아요. 느낌이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땅 느낌.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그럼 바로 시청자 안주평 제가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199화 마이클 쉔커 2003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효빵님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안주평 주셨습니다. 한여름 은행같이 시원한 개인. 네, 요새는 이런 개인만큼 좋은 개인이 없죠. 좋다. 네. 썸머뱅크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이 최고로 시원한 개인이고요. 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끝판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끝판왕이요. 네. 네, 555만원의 가격대 끝판왕 소리를 들었으면 이것도 굉장히 뭐 놀라운 가성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5구는 요거보다 조금 더 가늘 거예요 아마 내기. 네. 네. 근데 5구가 이제 뭐 레드 아이도 5구 그리고요 뭐 지미 페이지가 5구를 많이 쓰고요. 네. 또 뭐 우리 조월 씨도 5구를 많이 쓰는데 5구를 위해서 정성 좀 아껴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렛 자체가 굉장히 연주감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겸손한 프렛, 자신감 넘치는 사운드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555만 원.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걸. 네. 자, 몇 대? 그냥 뭐 의미는 없는 문자입니다. 8.5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뭐 연주감에 있어서 되게 뭐 그 전보 프렛류의 그런 속주에 특화된 어떤 그 기술력에 적응을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예. 예. 연주감에 적응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사운드 자체는 그 정말 그 버터 가득 발린 그 매력적인 깁슨의 사운드 그대로 살아나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레드아이급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사운드가 정가 694만원의 기타에서 난다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긴 하지만 네. 커스텀샵 개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는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필사의 정신으로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타를 워낙 잘 만들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 2018 히스토릭의 새로운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5구 가장 기대되는 모델이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